안녕하세요. 바오쌤입니다. 오랜만에 단비가 내립니다. 2024년 4월 15일 월요일입니다. 박태기꽃이 시골집 바위사미 농원에는 박태기꽃이 예쁘게 엄청도 많은데 밥풀떼기처럼 꽃이 다닥다닥 피어있습니다. 비가 오니까 색상이 너무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지금 살짝 우산을 들고 있답니다. 오랜만에 단비가 내려가지고 꽃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 찍으면서 인증샷을 남긴답니다. 우리 시골집 바오세미 농원의 박태기 꽃이랍니다. 이제 꽃들이 제법 활짝활짝 예쁘게 피기 시작하였습니다. 불두화꽃도 접시꽃이라고 그래는 사발꽃이라고 그래는 불두화꽃도 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사리도 나기 시작했고요. 영산홍서부터 철쭉도 꽃이 예쁘게 피기 시작하였습니다. 완전 바오세미 농원은 꽃동산이랍니다. 잠시 한 바퀴를 돌아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와 보실까요? 바오세미 농원의 철쭉꽃은 예쁘게 꽃피기 시작하여가지고 꽃구경은 실컷 집에서 하고 있답니다. 예쁜 철쭉꽃 영산홍이랍니다. 3단위로 작품으로 해놓은 철쭉꽃. 너무 예뻐요. 다음은 할미꽃. 동산에는 지붕 언덕에는 할미꽃서부터 많이 심어놨는데요. 매화꽃서부터 진달래, 개나리 꽃이 지금 한참 예쁘게 피어있답니다. 매화꽃도 예쁘고요. 여기가 바오세미 농원 시골집이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지금 매화꽃인데요. 흰색이로 분홍색이로 꽃구경을 실컷 하고 있답니다. 나의 텃밭도 보이고요. 제법 예쁜 꽃들이 많이 피어 있어요. 여기는 할미꽃 동산인데요. 언덕 위에 할미꽃이 토종 할미꽃도 있고 유럽 할미꽃도 있고 은근히 보면 훨씬 더 예뻐요. 이건 노랑 할미꽃도 있어요. 동강 할미꽃도 있고 이곳에 제가 2,500개 정도 심어놓은 건데 항상 이맘때만 되면 꽃잔치를 한답니다. 영산홍도 예쁘죠. 이 할미꽃은 은근히 꽃이 필 때도 예쁘지만 지는 모습도 예뻐요. 완전 환상적. 이렇게 요게 할미꽃이랍니다. 엄청도 많아가지고요. 이쪽으로 쫙 있어요. 할미꽃. 바오스미 농원 하면 할미꽃 많이 있는 집 하고 생각하 이제 곧 일찍 핀 거는 시루다가 변신해 가는 중이고요. 이렇게 자 텃밭으로 가볼까요? 텃밭으로 가면서 명자나무도 이렇게 예쁘게 꽃이 있고요. 이 할미꽃은 돌틈에서 이렇게 세멘 돌틈에서 자란 할미꽃인데요. 할미꽃은 보통 이런 돌틈에서도 엄청도 잘 세면 갈라진 돌틈에서 이렇게 할미꽃이 예쁘게 피어 있답니다. 예쁘지 않나요? 작품으로 해놓은 꽃작품들은 비를 맞으니까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도 이렇게 화분에서도 할미꽃이 예쁘고 돌단풍서부터 이거는 다 신랑의 작품이로 해놓는 것들입니다. 예쁘죠? 작품이로 해놓는 건 엄청 많고요. 이쪽으로 보면은 노란 엄청 예뻐요. 야생화 꽃을 하도 많이 심어놨더니 꽃구경은 직접 집에서 실컷 하고 있답니다. 요즘에는 이제 돌단풍꽃도 예쁘게 꽃 피었어요. 요거는 돌단풍 꽃이고요. 요쪽에는 메발톱 꽃도 예뻐요. 메발톱도 또 엄청이나 많답니다.